6번 문제 볼게요. 배가 불룩한 기 돌기도? 네, 이러면 배라는 단어네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인지 보죠. 자, 의학 용어군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따위, 내장이 들어있는 곳, 가슴과 엉덩이 사이. 두 번째, 의학 용어, 여성의 몸에서 아이가 들어가는, 드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수량을 나타낸 말 뒤에 쓰여서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알을 까는 횟수를 세는 단위. 네. 긴 물건 가운데의 볼록한 부분, 술이나 음료를 담은 잔을 세는 단위.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의미를 쓰인 겁니까? 배가 볼록한 돌기둥. 이거죠. 물체의 볼록한 부분. 1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복부. 신체 부위. 2번. 어머니 뱃속에서 울면서 나온 세상. 이거 뭡니까? 네. 아이가 드는 부분. 3번. 그 돼지는 1년에 두 배나 새끼를 낳았다. 이러면 이건 뭐예요? 세는 단위 횟수를. 네 번째. 독의 배가 불고. 여러분, 아, 이거군요. 특정 부위. 그쵸? 볼록한 부분. 5번. 국을 두 그릇 세 그릇 배가 개구리 배가 되도록 우겨댔다. 첫 번째. 네. 답은 선택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속에 군침이 돌다. 입. 네. 자, 어렵지 않은 어휘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인지 좀 보죠. 음식을 먹는 사람의 수욕. 입술. 사람이 하는 말을 비유적 이르는 말. 뭐, 예를 들면 입이 걸다. 이런 어휘들.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서 한 번에 먹을 만한 음식의 분량을 세는 다위. 단위, 입술에서 후두까지의 부분. 자, 그러니까 신체 부위죠. 섭취하는 소리를 내는 기관. 입술에 군침이 돌다. 자, 입술을 트는 거예요. 입. 1번. 우리 집은 입이 많아서.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입이 많다라는 거. 사람의 수, 식소를 말하는 것이죠. 가족. 손 등에 입을 맞추다. 네. 답 나왔어요. 3번. 저 사람은 입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말.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말 주변이 좋다라는 이야기겠죠. 4번. 그는 딸기를 한 입 깨물고 그 맛에 감탄했다. 이게 뭐예요? 음식물 분량. 그러니까 한 입, 한 번, 1회. 5번. 입을 벌리다. 5번째. 네. 기관. 자, 답은 선택지 2번 나왔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 없는 감동이요, 고마움이었다. 네. 길이라는 어휘. 첫 번째, 다이어. 걷거나 탈 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 삶이나 사회적 역사적 발전 따위를 전개하는 과정.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 전문 분야. 또는, 자, 이러한 구성으로 쓰여서 방법이나 수단. 자, 이러한 구성으로 쓰여서 어떤 일을 하는 도중이나 기회. 이런 의미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쓰여 있을까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길. 감동이요. 고마움이었다. 이거죠. 방법이나 수단. 자, 1번. 그런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거죠. 중심적 의미이군요. 2번. 내가 살아온 삶은. 3번. 강대국으로 가는 길. 요거죠. 3번. 4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예. 네, 방법수단. 답 나왔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출장 가는 길에 고향이 들렸다. 네. 이거죠. 어떤 일을 하는 도중이나 기회. 그래서 학교에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을 하였다. 뭐 이러한 표현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선택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를 볼게요. 덕배는 창호 밑으로 밧줄을 느려서 타고 내려왔다. 자, 느려서, 느리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사죠.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두 번째, 선과 관련된 말을 목적으로 해서 선 따위를 연장하여 계속 긋다. 세 번째, 길게 처지게 하다. 넓게 버려놓다. 어떤 의미를 쓰였습니까? 길게 처지게 하다. 덕배는 창문 밑으로 밧줄을 처지게 하여. 처지다라는 어휘, 의미, 시원할 수 있는 거 처지면 되겠군요. 자, 고무줄을 느리다. 이거 뭡니까? 길게 하다. 선문의 기억, 선문 기억리를 느리면 다른 선문과 만나게 된다. 두 번째, 연장하여 계속 긋다.
오늘따라 이불을 베란다에 늘여놓은 집이 많다. 네, 길게 처지게 한 것이죠.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망을 더 늘여야겠다. 버려놓다. 답은 나왔고요. 네, 다음 5번. 더운 날씨가 철로를 엿가락처럼 늘여놓았다. 자, 이건 여러분 다른 단어네요. 전혀 다른. 그렇죠? 자, 답은 선택지. 네, 3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죠. 제시된 어휘, 보약을 다리다. 네. 어휘 보니까 다리다, 뭐 다리다. 이렇게 어휘가 있네요. 자, 보죠. 다리다.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 약체 따위 물을 부어 우러나도록 끓이다. 보약을 다리다. 두 번째 의미군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좀 보죠. 선택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선택지 3번을 좀 먼저 볼까요? 바지를 다려 줄을 세우다. 여러분 이거는 전혀 다른 말이죠. 이건 동음이의어인가요? 아니죠. 동음이의어도 아니죠. 왜? 다르잖아. 그치? 그럼 이거 뭐야? 다이어니? 아니지. 뭐예요? 다른 말이죠. 다른 단어예요. 옷이나 천따위를 주름이나 천따위 주름이나 구기를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민두로 문지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어휘입니다. 자, 선택지 1번. 첫 번째, 간장 다리다. 네. 진하게 만들다. 자, 엿을 다리다. 엿을 고죠. 자, 고와서 진하게. 자, 4번. 방금 다린 차가 바로 그때 딴 찻잎 피었던 것이다. 자, 답은 나왔고요. 5번. 다리지 않은 와이셔츠라 온통 구김살이 가 있다. 요거죠. 3번과 5번. 따라서 답은 선택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6번 문제를 볼게요. 무언가 생각을 하는지 그 입이 굳게 닫혔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닫다, 굳게 다물다, 하루의 영업을 마치다. 뚜껑 서랍 따위를 도로 제자리에 가게 하여 막다, 회의나 모임 따위를 끝내다. 이런 의미네요. 자, 여러분 어떤 의미를 쓰였습니까? 굳게 다물다, 입, 입을 다물다 라는 의미. 자, 그러면 선택지 어떤 의미인지 좀 보죠. 한바탕 왕을거린 후 처음보다 더 무겁게 말문이 닫혔다. 이거죠. 굳게 다물다. 다음 2번. 지금 시간이면 은행문이 닫혔을 겁니다. 이러면 은행문을 닫혔다. 문이 닫혔다. 영업 마쳤다. 3번. 방문이 바람에 닫히면서. 이러면 이건 뭐죠? 세 번째. 예. 4번. 병뚜껑이 너무 꼭 닫혀서 마찬가지죠. 오모드로 하겠습니다. 닫혀있는 서랍을. 네. 서랍이 닫혀있대요. 세 번째, 똑같죠? 다섯 번 선택지, 네,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마치면 식당으로 와라. 자, 마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이어네요. 사람의 삶을 더 누리지 못하고 끝내다. 생을 마치다. 말투기나 못다이를 박을 때 속에 무엇이 닫히다. 몸의 어느 부분에 무엇이 묻는 것처럼 결리다. 더러운 것을 묻혀 못쓰게 만들다.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났다 또는 그렇게 하다. 어떤 의미로 쓰인 겁니까? 마지막의 의미로 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에 나와있는 어휘들 어떤 의미들인지 좀 보죠. 1번. 그는 고향에 돌아가 남은 생을 마치려 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삶이죠. 2번. 말뚝을 박는데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마치었다. 2번이죠. 못을 박을 때 무엇이 마치다. 3번. 하루 종일 등짐을 날랐더니 어깨가 쑤시고 마치었다. 이런 문장도 있군요. 자, 결리다. 새 옷을 마치다. 네. 자, 더러운 것이 묻어 못쓰게 만들어지다. 다음, 5번. 그는 이번 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간다고 했다. 자, 이거죠. 과정 절차 끝나다. 답은 선택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입니다. 나는 가장 친한 친구와 답을 맞추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자, 어떤 의미인지 좀 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이어죠.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대게 해서 맞게 되어 붙이다.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살피다. 일정한 규격의 물건을 앉는 대로 미리 주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보죠. 답을 맞추어 보았다. 뭐죠? 요 녀석이죠.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서 살피다.